괜히 말했나. 아, 얼굴 어떻게 보지? 아, 방은 또 괜히 옮겨가지고. 본부장님! 출근하시는 거 아니에요? 어, 맞아. 본부장님 방 저희랑 같은 사무실로 옮기셨잖아요. 근데 왜 그쪽으로 가세요? 아, 그렇지. L에서 사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야, 그치? 본부장님! 어제 일은 그냥 안 들었던 걸로 할게요.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부장님이 절 좋아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. 본부장님이 뭐 때문에 절... 그만해.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걸 이해하고 안 하고로 결정하겠다는 거야? 그것도 이런 식으로? 한 사람은 출근길에, 한 사람은 잠도 덜 깬 얼굴로. 아무리 내 감정이 일방적이라지만 이건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아.